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팰리세이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2019년식으로 15,000km 주행한 주행거리와 연식 아주 좋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하부전 검에 앞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에 거의 신차급 컨디션 좋은 차량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부로 직접 내려가서 하부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드릴 텐데요. 신품 8mm 기준 했을 때 앞쪽 타이어는 네, 7.09, 7.1 정도 90% 가까운 트레드 남아있고요. 편마모는 네, 좋습니다. 양호한 상태 확인 드립니다. 네, 뒤쪽 타이어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되는데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재볼게요. 네, 7.24 정도에서 90% 정도의 트레드 남아있고요. 편마모는 양호한 것으로 네, 좋은 컨디션 확인 드립니다. 이제 직접 차량 하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견인고리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머플러 부분 보시면 색 변화도 없을 정도로 정말 신품에 가까운 좋은 컨디션 확인 드립니다. 현관 장치 부분 보시면 안쪽에 네,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상태 확인 드리겠고요. 안쪽에 코일 스프링과 댐퍼도 탄탄하게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 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요. 네, 바디 프레임 쪽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확인되고 있고요. 엔진과 미션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상에서 확인된 대로 어떠한 누유 없는 말끔한 상태에 영상에 담아 드리겠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누유 없는 깨끗한 상태에 확인 드렸습니다. 네, 이제 좌석 쪽 보실 텐데요. 안쪽에 등속 조인트 훼손 없이 양호한 컨디션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볼 조인트 부분들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반대로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 훼손 없고요. 나머지의 볼 조인트 부분들도 탄탄하게 잘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셨는데요. 영상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식과 주행거리가 좋아서일 거야 하부 점검 아주 깨끗한 상태의 양호한 컨디션 확인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의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번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이어지는 모습 확인 드리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 양호한 상태 확인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션 쪽에도 고장 코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 없음으로 해당 차량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해당 차량 엔진 룸 컨디션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동을 끄고 소모품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수치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해당 차량은 85% 수치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4,000km, 4,5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을 교체하시길 말씀드리겠고요. 냉각수는 눈으로 보기에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신다면 당장에는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안전주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부분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15,348km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내부 옵션 부분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정말 많은 옵션들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위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뒤쪽에 블랙박스 보이고요. 내비게이션 동작 중에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작동되고 있고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오토 에어컨, 그리고 해당 차량은 전 좌석 오토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
주차감지 센서, 스타뱅고도 옵션되어 있습니다. 전 좌석 열선과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도 따뜻하게 지금 불이 잘 들어와 있고요. 핸들 부분 보시면 사용감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거의 신품에 해당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그리고 버튼식 시동되어 있고요. 핸들 반대편으로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옵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전동 시트도 옵션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주행하는 데 필요한 옵션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좌석 컨디션 한번 보실 텐데요. 정말 깨끗한 상태,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정면의 본네트 부분 정말 큰 차체인데요. 네, 어떠한 데미지도 없는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백화점 이상이나 깨짐 없는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릴 부분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전방 센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밀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아까 트레드도 여유있게 남아있었는데요. 정말 반짝반짝 광이 날 만큼의 좋은 컨디션이고요. 도어 부분, 사이드 스텝 부분도 어떠한 문콕이나 데미지 없는 모습 확인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량 뒤편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요. 테일 램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범퍼나 트렁크 부분 어떠한 데미지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서도요. 타이어 휠 상태 똑같이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운전석 도어 쪽 같은 경우도 문콕이나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을 정도로 사이드 스텝이나 손잡이 부분까지 굉장히 깨끗한 좋은 컨디션, 신차급의 외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 외부 점검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펠리쉐이드 차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연식 굉장히 좋고요. 주행거리도 정말 정말 좋은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위쪽으로 가로바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엔카 진단을 통해서 무사고 확인 한 번 더 된 차량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행거리 연식 좋은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펠리쉐이드 꼭 좋은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진 실차주번호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좋은 구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urns to sun rays and I...